지역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이런 제목입니다. 기적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바로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참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감. 그들이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기적들 가운데 거절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거절감은 우리들에게서 떠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기적이 이런 거죠. 제가 며칠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2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제레미 쿠츠라고 하는 켄터키주의 어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적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뱀을 만져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 뱀을 만지며 이렇게 예배를 들던 사람입니다. 근데 뱀에 물렸고요. 치료를 거부하다가 한 시간 만에 죽습니다. 기적을 믿었는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또 이런 경우, 예전에는 기도원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기도원회를 많이 다녀봤고요. 삼각산, 한월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크일 수도 있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믿음으로 명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삼각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죠. 삼각산아, 옮겨서 한강으로 빠질지어다. 믿음으로 선언을 했는데 삼각산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 산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옮기려고 그래?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진정한 기적인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적과 표적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 또 표적이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 표적이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표적은 사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책하시는 이유, 무섭게 질책하시죠. 악하고 못된,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39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의 실제 지금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저는 기적의 역사를 믿고요. 실제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또 입신,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욕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이가 금니발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손을 한번 촥 하면 금가루가 날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막 이런데 막 금빛이 막 이렇게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금이야, 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일일까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할 때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쓰러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대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넘어지면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누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넘어져서 뭐 하려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려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넘어짐의 역사와 금가루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집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바라보며 표적을 바라보며 그래 표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을 묻고 계셔요. 그 기적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너는 보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랄 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까지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선거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종교에 가서 많이 기도들을 할 겁니다.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정치인은요,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계시를 보리라. 비가 오는 날 너는 우산을 쓰지 말고 소곳바람에 길거리에 나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따라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속옷을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며 거리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다면 네가 응답을 받았느니라. 아, 이게 지금 잘 안 통하는군요. 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것과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이 계속해서 틀린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기적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면은 조금 아까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Teacher, 선생님, we want to see your credential. credent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 신뢰성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give us some hard evidence라는 말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좀 더 강한 걸 좀 보여주세요. 이들은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적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기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중독되고 표적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을 특히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을 거기서는 사인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만을,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적을 거절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을 거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며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우리들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서도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올 때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운석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응석을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응답해 주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런 자랑, 그런 생각을 참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응석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결국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에는 바리새적일 수 있으나 이제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의 한계성에 대하여 기적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43절에서 45절 보세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기도하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간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을 보니 야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저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야 거기 살만하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상황이 악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것을 실제적인 예로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고 귀신이 나가요. 신유의 역사도 우리들이 경험해요. 문제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갔는데 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느 날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직장 그 직원인데요 귀신에 들렸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를 해서 한 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귀신하고 대화도 했고요. 정말 한 시간 넘게 기도하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얼마가 지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갔는데요 또 귀신이 들어왔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BTD 영성훈련에서 동일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증거를 보이는 반복되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 오늘 41절과 42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회개하였는데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분은 더 큰 분이시다.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적, 지혜, 회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들이 구할 때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소원, 기적, 표적, 기도의 제목들은 아마 대부분 99%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우리들에게서 제해 주세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다가요 이 가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내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겸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가시가 이렇게 뽑혀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그 가시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 그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요 그들이 나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갔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참다운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속성,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 이 땅에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진리가 없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 은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이런 표적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을 가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들이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구슬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진리가 없으면 은혜는 은혜로 끝나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유의 역사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런 집단들이 쉽게 타락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쉽게 타락합니다. 어떤 건가요?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어떤 은사집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신방을 하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답니다. 내 신방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세요.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차,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제가 기도 신방할 때 1,000만 원을 헌금하세요.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1,000만 원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교회를 떠나든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신방하여 기적이 일어나니 1,000만 원을 헌금하시오 하는 순간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묘호랭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곳,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들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기적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해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가 그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약함을 보게 되는데, 아, 그 약함이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그는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바울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 그 약함이 너에게 강함이니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죄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내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너의 정욕과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너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넘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네 가시로 인하여 내가 강하게 붙들림을 받았느니라. 그는 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의 틀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기적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만한 기적이었는데 더 자극적인 기적이 필요해요. Hard evidence.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자, 틀을 깬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위클리비즈에 이 경영에서 하는 이야기들, 경영의 틀을 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점이 아홉 개가 있어요. 그 위클리비지에서 이걸 이렇게 떼지 않고 직선을 네 개를 그어서 이 점을 다 연결해 보시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직선 네 개를 이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연결되는가? 자, 하나, 둘, 셋, 넷. 요게 연결이 안 됐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빨리 해보고 계신 거예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기부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나요? 그죠? 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지금 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샥. 제가 이제 되게 해볼게요. 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잖아요. 자, 틀을 깨라. 뭐냐면 우리들은 이 선을 요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점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틀을 깨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아홉 개가 다 이어져요. 뭘 해도 감동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참. 네.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자,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틀을 깨라. 틀을 깨라. 기적의 틀을 깨라. 우리들이 생각했던 기적, 우리들의 욕심의 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선한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기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암 수술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병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병이 나와도 또 병은 찾아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병 들었을 말다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병 안 고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라고 생각하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이제 이 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이제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독된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표적의 기적에 중독되어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기적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본래보다 키가 좀 높았죠. 이따가는 낮춰서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언제 이런 고백이 일어나냐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적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기적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저는 이번 이제 12주 동안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 신유의 역사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들의 인격의 문제든 귀신이 물러가는 문제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땅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제 아들도 곧 군대를 갈 겁니다. 군대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편한 곳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자식 편한 곳에 가면 누군가 남의 자식 그 자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 자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식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큰 교회들이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작은 교회 앞에 버스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실어가는 일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걸 우리들이 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남의 교회 교패가 붙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들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간증이 넘치는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며 우리의 욕망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 믿음과 기도가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물질들, 이 손길들 축복하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귀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